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귀합총성, 술방문이고요. 빙어가 이 시가 작성했습니다. 19세기 초입니다. 두 가지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정월에 좋은 맵쌀 두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만든다.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여서 1회 쌀가루에 넣고 개어서 얼음같이 차게 식힌다. 3. 이에 노릇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같이 넣고 고루 섞어서 항아리 넣는다. 덧술 1. 복사꽃, 복숭아꽃이 활짝 피면 꽃을 따서 두 대 오전을 준비한다. 2. 맵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깨끗이 씻어서 각각 물에 담가 불린다. 3. 하룻밤이 지나 불린 맵쌀과 찹쌀을 건져내어 합쳐서 푹 익도록 찐다. 4. 물 6마리를 끓여서 찐 고두밥에 고루 부어 고섞는다. 5. 사이 고두밥에 물이 스며들도록 차게 식힌다. 6. 오에 미술을 넣고 고루 버무려 섞는다. 7. 항아리에 복사꽃 두 대 오전을 먼저 밑에 깔고 6의 버무린 것을 넣는다. 8. 항아리 속에 복숭아꽃까지 두 가지를 꽂아 넣는다. 9. 항아리를 밀봉하여 14일에서 22일 정도 지나 술 항아리를 열어 와 내려앉으면 위를 얇고 곱게 벗기고 가운데를 잘 헤쳐 술을 거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계는 항아리입니다.